네, 화요일에 남자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 알려주실 우리 민경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KM 프로퍼티즈의 신의 케라 민경남입니다. 뭐라고요? KM 프로퍼티즈의 네, 민경남입니다. KN 프로퍼티즈. 네. 잠깐 제 필명을 얘기해가지고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시네케라가 무슨 뜻입니까? 그게 원래 이제 sincere의 어원입니다. 진실됨. 근데 네. 그 진실된 어원과 어감은 완전히 극과 극이야. 신의 케라 하면 캐라반이야 뭐 이렇게 들어. 캐라는 그래서 사실 좀 캐라라고 하잖아. 뭐라 출연료 그러지? 같은 거? 캐라 얼마 엔터테인먼트 받느냐? 업계에서 출연료를 캐라라 그러고. 네, 그래서 뭐 영화 여자 아니냐 캐라, 뭐 신의 이런 케라. 예, 뭐 그런 얘기도 듣고 해가지고 좀 잘못 만들었나 너무 어렵기도 하고 좀 후회가 됐었는데요. 이제는 못 바꿀 수 이제는 바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음의 상처 좀 받으셨겠어요? 예, 댓글도 많이 달고 욕좀 많이 좋은 온것 효과 같습니다. 있었어. 악플이 뭐였죠? 좀 달리니까 우리 시네케라께서 댓글을 선수 많이 다셨더라고. 민경남입니다. 네. 방송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네케라라는 게 필명. 네. 필명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근데 그렇게 못 바꾸실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아, 그럴까요? 예.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래, 많으니까 여기서 sincerely로 바꾸래. 바꾸려면 빨리 바꾸시고. 아, 그래도 나름 제가 부동산 관련 블로거 중에 이웃수 기준으로 20위권 안에는 아,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1위가 누구예요? 빠숑님이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빠숑 내려오겠습니다. 자, 농담이. 자, 오늘은 오늘 예,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은요, 이제 제가 그 엑셀을 굉장히 많이 다루거든요. 글쎄, 예, 그렇다면서요. 투자를 할때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엑셀로 네. 계량화할 수 있는 건다 계량화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엑셀 덕후라고도 뭐 하고 네. 가끔 이제 엑셀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엑셀을 활용한 이제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엑셀을 활용해서 뭘 위한 엑셀을 활용해요? 뭐 이제 부동산 투자나 뭐 네. 중요한 의사결정 관련해서 이제 엑셀로 이제 민감도를 분석을 해보는 거죠. 네. 민감도. 예.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숫자를 넣었을 때 결과치가 이제 어떻게 바뀌니까 숫자, 재밌겠네. 네, 뭐 그런 첫 것들인데, 번째 뭘 분석합니까? 첫 번째는 이제 실제 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어떤 지인이 이제 제 친구가 분양권이 당첨이 돼요. 분양권. 예, 원래 이제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분양 대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기존에 살던 전세를 빼고 더싼 집으로 전세를 이사를 가고 그 차액으로 분양 대금을 납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게 딱 들었을 때,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바로 만났어요. 그래서 제 컴퓨터를 켜놓고 이제 옆에 앉혔었죠. 그래서 그때 보니까는 현재 이제 현재 전세 가격 대비 이사 뭐 지금 그때 이제 판교에 살았었는데 경기도 광주로 이사 가면서 한 2억가량의 이제 분양 그 전세 차익을 전세 회수를 차익이 해서 있었겠죠. 그걸로 분양 대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바로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같이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뭐 평범한 결정인 것 같은데 왜 아니라고 그러지? 아,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사람의 이제 근로소득을 감안했을 때 시간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차에서 하루에 40분씩 버려지겠더라고요. 아, 광주 머니까 직장은 판교 이상인데.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급여를 갖다가 이제 뭐 216시간 그리고 8시간 나눠 갖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4만 원돈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기름값 차이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계산을 해봤어요. 그럼 일단 비용이 그런 부분도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저는 이제 제 주장은 그거였어요. 그냥 지금 당장 카카오뱅크 같은 걸로 대출 받아서 그거 메꿔라. 차라리 대출을 받아라. 네. 그건데 이자가 왜냐하면 한 3~4% 4~5% 그 되나요? 당시에 3.3% 정도 아, 됐었어요. 그러면 기름값이니 자기 시간에 드는 비용 다 나오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난제가요. 이게 전세가 이제 1년 지난 거였는데 집주인이 과연 이거 나가라고 허락을 해줄지 그거부터가 미지수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많이 잘그 오해하는 게그 계약 기간 중도에도 자기가 그 부동산 중개 보수를 납부를 하면 그 나갈 수 아무 때나 있죠. 나갈 수 있다. 아니 그게 틀린 거예요. 네. 만약에 집주인이요 그냥 계약 기간을 준수하십시오. 나는 못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2년 살아야 못 되는 나가는 거죠.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계약 기간. 설령 집주인이 오케이 해도
뭐 과거에 예를 들어 전세 시세가 5억이었는데 지금 5억 5천으로 올라간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아니면 뭐 집주인이 아니 나는 그거 모르겠고 난 6억으로 받겠다. 난 6억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집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때까지 아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현재 정프로가 5억 원짜리 5억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한 3억 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다. 네. 근데 지금 1년 반밖에 안 살았는데 계약 기간 6개월 남았는데 내가 복비 내고 아저 중개 보수 내고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예. 주인이 이때 아니 스톱. 나 3억 원 가지고는 안 되고 3억 5천만 원 새 세입자 구해 놓고 나가세요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그건 몰랐네. 네. 근데 물론 이제 6개월이 아, 그럴 수 있겠네. 왜냐면 새로운 텀이 시작되는데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게 자,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1월, 2월 딱 이사철로 맞춰 놨는데 그게 중간에 깨져 버리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그럼 성수기가 아니고 비수기거든요. 예, 예. 그런 거 다 감안했을 때 집주인이 노해 버리면 아예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어쨌건 집주인이 예스 한다고 가정을 하고 예. 예. 한다고 칠게요. 근데 그러면은 당장 이사를 그 첫 번째로 이제 자기 집에 대해서 집주인한테 중개 보수 돼야 되고 예. 이사 갈 집에 대해서 중개 보수 돼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사 비용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단기 비용이 다 들어가요. 근데 반면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방금 말씀드린 그 기회 비용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사를 안 가면은 그냥 그걸 이제 대출로 3.3% 물면서 버티는 거죠. 그렇게 해서 2년이라는 기간을 딱 잡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2년 동안 한 이사를 가면 600만 원 정도가 손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도 그걸 딱 보더니 뭐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걸 계산기 두드려 보면 될 것 같은데 꼭 엑셀로 해야 됩니까? 그 변수들을 바꿔봐야 되거든요. 근데 계산기로 하면은 그게 안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계산기를 쓰고 그 옆에 결국 뭐 메모지로 같이 해가면서 해야 되겠죠. 아니 근데 엑셀로 하려면 네. 엑셀에 뭐 함수 이런 걸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가정은요. 네. 단순히 사치견산만 쓴 거예요. 뭐 현금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예, 사치견산만 남기. 쓴 거예요. 예. 제가 뭐 같은데 뭐 그게 뭐 함수가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화폐 뭐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이런 것도 계산을 안 한 거기 때문에요. 네. 그냥 가정만 머릿속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하죠. 엑셀은 그냥 뭐랄까? 거대한 계산기 그렇게 쓰인 건 사실입니다. 저는 엑셀을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네모칸 안에 숫자를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네모칸이 각각 어떤 계산을 한다는 걸 명령 입력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몰라요? 안 해요, 전. 아니 엑셀 안 배웠어요? 저한테 나는 컴퓨터 자, 프로그램 여러분 중에 설문조사 하겠습니다. 엑셀 나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체제 하에서 OS 시스템 하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게 엑셀이거든. 아니 그럼 뭐 채권 계산하려면 이쪽에 계셨으니까 그렇죠. 아니 여러분 지금 저 엑셀 저 정도 하시는 분들은 1번 써주시고요. 난 사치견산 뭐 함수 다 할 수 있다 2번 저 적어주시면 제가 설문조사 후에 아니 굉장히 쉬운데 이 방송을 계속 지금 이어갈지 아니면 중단시킬지 아, 다 2번입니다. 정프로 실망 떴습니다. 야, 그딴 식으로 좀 하지 마. 아, 이거 다 한단 말이에요? 뭐야? 압도적인데. 아, 다 2번이네. 그 저는 이제 강의 같은 거 가끔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엑셀을 사용하지 못하면 부동산 투자는 아예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딱 실거주 주택 한 채만 딱 매수하고 더 이상의 부동산 투자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아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요 대부분이 실거주 집 한 채 갖기를 소망하는 분들만 있어요. 엑셀 할 필요 없겠는데. 네? 그래도 집을 두 채 세 채 사고 싶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집이 없어서. 야.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1번이 없네. 와. 정프로 엑셀 바보라는데.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 자 진도 나갑시다. 충격에서 벗어나서. 네, 엑셀을 통해서 여러 변수들을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뭐 자동차 운전 시간 해서 뭐 기름값 변수 이런 것들을 넣는다든지 예. 아니면 이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넣어서 뭐가 더 이득인지를 엑셀을 통해서 네. 분석하면 좋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그게 그때 제가 이제 3.3%라고 했는데요 이게 3개월 변동금리다 보니까 금리가 확 올라가면 이사를 간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숫자를 딱 이제 2분이 되도록 두 네. 케이스 두 알트1과 알트2가 2분이 되도록 숫자를 넣어보니까 5%인 거예요. 문맹이란다. 알트1, 알트2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 분을 빨리 문맹. 1번 쓰세요. 알트2, 알트1 모르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알트1은 이사를 가자. 네. 알트2는 대출 받아서 현
집에서 거주하자. 요걸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요. 근데 이제 2년 동안 3.3%가 5%가 되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방에 빵 급등해 버려야지 이분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의 웬만한 상황에서는 이사를 안 가고 거주하는 게 보증금리로 빌리면 더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아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담보가 없었기 때문에요. 변동 그러니까 신용대출밖에 빌릴 수가 없었어요. 신용대출이 3.몇%밖에 안 돼요? 그 사람 신용이 뭐 그렇게 좋아요? 아 그 당시가 이제 그때가 이제 카뱅 막 나왔던 시점인데요. 그때는 이제 3. 아니, 카뱅에서 몇 억씩 빌려주나? 카뱅에서 1,000만 2,000만. 보통 원이지. 연봉의 한 120% 정도. 그렇게 많이 빌려줘요. 예, 예. 저도 잘 애용하고 있고요. 아직도 보면 한 3.5%? 그러니까 신용 좀 괜찮은 사람들은 3.5% 정도면 빌릴 수 그래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전화하겠네. 뭐 채팅창에 좀 정신을 팔려갖고. 네. 자 그렇게 엑셀을 통해서 예. 꼼꼼히 비교해라. 네. 끝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사례가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네. 아 근데 그거는 그냥 사례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엑셀을 써야 되는 사례라기보다는. 네. 이게 사실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아니, 사례 이제... 굉장히 좋았어. 이사 비용 사실 저도 동감하는 게. 사람들이 이제 대출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 대출 받는 거 조심하라는 입장이지만은, 근데 그렇게 해서 대출을 안 받으면 이사 비용이라든지 중개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시간이라든지 또 삶의 조건이 나빠지겠지. 전세 5억짜리에서 전세 3억으로 옮기면 뭔가 희생이라고.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이 기회 비용과 대출의 이자와 견주어 보는데 관념적으로 하면.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엑셀로 하고 저는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 엑셀에다가 뭘 하나 딱 넣으면 도표화할 수 있거든요. 그 시각이 확 들어와요. 차트가 나온다고 차트.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래프를 보면은 딱 감이 확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네. 엑셀은 어디까지나 계량화할 수 있는 것만 최대한 계량화하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는 소설이잖아요.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계산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 해보는 습관 좋아요. 예. 그리고 지금 네. 아까 이사 같은 경우는 또 변수가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집으로 결국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그 새로 적응해야 되거든요. 그런 맞아. 리스크는 계량화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아무리 저, 그러니까 결론이 만약에 그 이사를 가는 게 계량화했을 때 더 유리하다고 했어도 저는 그래도 그 리스크를 다 따져봐. 계량할 수 없는 요소들을 리스크를 따져봐라. 해서 이제 의사결정할 때 도움을 받는 툴이 네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량화할 수 있는 건 일단 계량화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건 이제 따로 빼놓더라도 예. 일단은 그 계량화된 걸 보고 결정에 좀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 네. 이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엑셀을 진짜 많이 만들거든요. 투자할 때 막 네. 시트를 막 20개, 30개 만들어요. 그럼 만들다 보면요. 어느 순간 엑셀이 저한테 말을 해줘요. 뭐라고요? 아, 경남아 너 이렇게 하라고? 네. 네. 말해줘요. 숫자들이 제게 말을 걸어요. 계속 하다 보면? 정말 많이 하면요. 그러니까 막 자고 있거나 뭐 중간에 졸다가 갑자기 그게 탁 떠올라갖고 막 갑자기 막 입력하고 엑셀이? 예. 뭘로 해요? 한국말로 해요?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엑셀이 뭐 영어로 하겠어요 그러면? 아, 그 누구죠? 정채진 프로도 전에 저희 출연했던 정채진 프로도 그렇게 엑셀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숫자를 기입을 해갖고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 그렇지. 네, 이걸 그냥 물론 이제 수기로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엑셀로 저장을 해놓으면 굉장히 나중에도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한 1년 지나서 다시 돌아볼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네. 이런 얘기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하나 꿀팁인데요, 엑셀 파일 만드실 때 꼭 네. 파일 자체에다 날짜 적어주시고 파일 제목에다 날짜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 데이터를 몇 년 후에 봤을 때 그 데이터가 데이터로서의 그 효력을 발휘해요. 네. 파일은 반드시 저장할 때 날짜를 네. 기입을 꼭 하셔라. 네. 네. 그리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사례 네.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이제 꼭 부동산은 아니고요. 이제 제 사례였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사를 갔어요. 근데 집사람이 그 건조기 세트를 사자고 하더라고요. 건조기 세트가 뭐냐면요. 건조기 세트요? 예. 그게 요새 나오는 건데 밑에 이제 세탁기가 달려 있고 그걸 이제 앵글로 그러니까 구조물로 받쳐서 그 위에다가 이제 건조기를 올리는 거예요. 일체형.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요. 이거를 두 개 놨을 때 두 개가 차지하는 공간 그리고 이걸 건조기 세트로 올렸을 때 한 개가 차지하는 공간. 그럼 결국 그 차이가 그 뭐 건조기나 세탁기 하나가 차지하는 공간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계산 가로 세로 계산해 보고 뒤에서만 10cm
벽에서 빼야 되는 거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한 0.17평 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를 이제 임대료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 공간이 차지하는 임대료요. 왜요? 왜냐면요, 그 건조기가 거기에 앉아있음으로 인해서 네. 제가 그 건조기가 사용하는 공간을 임대료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공간에 제가 다른 걸 놓을 수도 있고 비워놓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내는 이 시세의 임대료와 그다음에 뭐 만약에 전세면은 그 전세를 환산시켜서 발생하는 그 사용가치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를 뭐 예를 들어 5년을 쓴다. 그러면 민 대표는 그러면 애들 낳을 때 네. 야, 얘네들이 몇 평을 차지하겠네 이런 거 계산합니다. 혹시 아 그거는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둘째 놓으면 몇 평 차지할 텐데 아, 근데 자녀가 이제 거의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거의 자녀들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가구가 됐든 예. 아니면 무슨 가전제품이 됐든 걔네들이 차지하는 너비를 계산해서 걔네들이 일일이 지금 얘가 얼마짜린가를 본다는 거예요? 예, 그 걔들이 차지한 그 바닥 면적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뭐 몇만 원 돈을 막 쓰는 거거든요. 그 거기를 비워놨으면 제가 다르게 활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예, 5년, 10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 건조기 세트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그래 바꾸자 그렇게 의사결정을. 아, 위층으로. 그쵸. 위층짜리로. 예, 이렇게 올려버리자. 아, 그걸 이제 나란히 놨을 때 이 비용을 0.17평이 한 2년 되면 이게 대략 뭐 한 80만 원이면 그걸 차라리 사서 올리는 게 그 이득이라는 건 거죠. 네. 아, 이것도 엑셀로 합니까 혹시? 네. 내가 보니까 최욱 있잖아, 최욱 씨. 자기 친구. 네네네. 최욱 씨가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 최욱 씨도 저번에 유튜브 보니까 집에 보니까 미니멀리즘이더만. 아, 미니멀리즘. 집에 아무것도 없더만. 에. 침대하고 딱 그 냉장고 하나밖에 없더만. 그거 생각하면 가구 못 사지. 아, 근데 남는 거기다 지금 뭘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거의 축구해? 아니, 그러면. 예. 그 엑셀 파일요. 네. 혹시 저희한테 공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좀 있습니까? 아, 그럼요. 네.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블로그에 아니면 뭐 제 책에 좀 나와 있는 사례고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하여튼 저희가 그 엑셀 파일을요. 그럼 저희 사례로 몇 개 해갖고 저희 페이지 2 앱에다 올릴 테니까 혹시 참고하실 분들은 그 앱에서 다운받으셔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 민경남 대표는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사례는 이제 경제적 자유 성취 계산기, 뭐 이제 일명 이제 노후 파산 계산기. 네, 노후 파산 계산기요. 파산 계산기? 예.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살면 노후 파산한다. 네, 나중에 폐지 주어야 된다. 이제 네. 그건 거고 이번에는 사측 연산 플러스 그 화폐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조금 알으셔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뭐 한 5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이거 계속 한번 해봐요. 중간에 끊길 것 같은데. 한 3분 남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대충 그럼 컨셉이라도 네. 좀 알려주세요. 노후 파산 계산기라는 게 뭐뭐를 계산해서 나중에 노후가 어려워질 것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현재의 자산. 네. 두 번째는 현재의 소득.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득 증가율, 물가 상승률. 소득 증가율. 예. 물가 상승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지출. 지출도 이제 생활비랑 교육비, 자녀 결혼할 때 들어가는 목돈, 이제 그런 거 계산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은퇴 시점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은퇴 시점. 예. 그리고 여유 돈을 내 거주 비용을 제외하고 그거를 이제 투자를 해서 운용을 하는 거, 수익을 내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쭉 이제 본인이 이제 살 날 동안 순자산을 매년 쭉 이렇게 뽑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거를 갖다가 현재 시점으로 화폐가치를 할인을 딱 해주는 거예요. 물가상승률만큼. 그러면은 이게 생각보다 근로소득에 안주하고 투자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노후파산이 오기가 되게 쉬워요. 저희도 저 출연자 수면 계산기라는 걸 좀 도입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수면자들의 목소리 톤, 그다음에 말의 빠르기 이런 것들을 엑셀에 넣어갖고 과연 몇 분이면 사람들이 자는가. 민경남 대표님 지금 위험 수준입니다. 알고 계시죠? 아, 뭐 그런 것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현 자산이라든지 현재 소득, 뭐 소득 증가율, 물가 상승률, 지출, 은퇴 시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변수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내가 나중에 몇 살쯤에 혹시 파산할 수도 있다. 그럼 이걸 숫자로 보면 아, 정말 내가 좀 더 위기의식도 느끼고 빨리 내가 뭔가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더 좀 동료를 받을 수가 있겠군요. 그렇지. 네. 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양정은 씨가 이렇게 썼네. 순도 100% 공대생 마인드. 아, 지금이 공대 나왔죠? 네, 맞습니다. 네. 아, 공대예요? 예. 아, 공대 나온 사람 또 한 명 있잖아. 누구예요? 아, 여기 건너편. 아, 우리 저 이님. 아. 아, 그렇게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내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이제 투자 마인드를 조금 더 강화하는 이런 훈련들을 해보는 것도 그냥 내가 글로 써보거나 아니면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숫자로 직접 써보는 게 훨씬 더 도움 된다는 그래야지 거죠. 그래야지 의사결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는 진짜 소설이거든요. 맞아. 근데 상상하고 딱 엑셀에 넣어가지고 저는 그런 거 가끔 해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기 그래프화 하면은 내 상상력과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현실은 상당히 어긋나는 경우가 많더라고. 아. 네. 오늘 방송 끝나고 내 자리로 와. 왜요? 내가 한 시간 동안 정프로한테 엑셀 특강 해줄게. 또 이렇게 엑셀을 기록하다 보면요, 내가 빠뜨렸던 거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를 이렇게. 맞아요. 네, 넣어보다 네. 보니까 그 실수도 확실히 많이 방지가 되고요. 또 한 예로 제가 이제 퇴사를 할 때 제 집사람한테요 엑셀로 저 현재의 상황 딱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그거 딱 보여주고 퇴사했어요. 누구한테요? 제 집사람한테요. 그 아, 엑셀로 지금 내 자산은 얼마고 나의 계획은 나의 향후 캐시플로는 얼마고 이런 거겠지. 나 강의 일주일에 몇 번 할 거고 또 이 신강학회 출연할 거고 뭐 이런 거 얘기한 거야. 그래서 와이프가 설득이 됐다는 거지. 맞습니다. 아. 예. 나 안 굶어 죽이겠구나 이 남자가. 네. 아. 아 그렇게 숫자로 누군가 보여주면 확실히 좀 설득하기도. 아니 근데 관계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우리는 딱 퇴사고 만들 때 집사람 보고 얘기 좀 하지. 아,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근데 제가 그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 많은 분 네, 많은 분들이 뭐 부동산 집값 오르고 나면 네. 뭐 투자했었어야 되는데 배우자 때문에 못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 보통 부동산 투자가 대부분의 분들은 올인하시는 건데 그쵸. 올인을 하는 거면 감으로 하면 안 되지. 예, 그 저희들 이제 연기금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PPT 자료 최소한 막 60장에서 막 100장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 연기금들은 몇 조 자산에서 2-300억 투자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요. 네네. 그럼 올인을 하려면 그 이상의 자료를 만들어서 당연히 배우자를 설득을 해야죠. 그리고 설득을 해서 설득을 하면서 자기도 상대방의 반박 논리를 다 깨뜨려야죠. 아. 그리고 나서야 투자를 해야 그렇게. 예. 근데 지금 부동산 코너냐 이게 지금 무슨 뭐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 모셔놓고 웬 엑셀 강의냐. 그러니까 오늘 요 정도 하고 네네. 부동산에 올인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투자의 어떻게 보면 기본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는요. 그러면요. 매매와 전세와 매년 몇 프로 오르면 매매가 전세보다 유리하다. 세금이나 뭐 수선비나 각종 뭐 중개 보수 이런 거 다 넣었을 때 몇 프로가 오르면 매매가 더 유리하다.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민경남 대표님 회사 이름이 뭐라고요? KN 프로퍼티즈입니다. KN 프로퍼티즈 필명은 뭐라고요? 시네케라입니다. 네 오늘 가시기 전에 엑셀 파일 그 사례 한 10개 정도 놔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